안녕하십니까. 에어로 잉글리쉬 화살 영어의 최재봉입니다. 여러분, 제목 한번 보십시오. 영문법의 배신. 배신. 배신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배신은 믿었는데 그 믿음만큼 뭔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 그걸 배신이라고 그러죠. 영어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영문법, 문법이란 이름으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상 내가 영어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해서 말을 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시간만 충분히 준다면 문법 배운 걸 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단어 아는 거 가지고서 이렇게 조합해서 뭐 말을 할 법도 한데, 문제는 뭔가 하면 원음이라고 말을 할 때는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내야 되는데 이 영문법을 적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문법의 배신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문장의 형식이죠.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까지 배웠어요. 근데 이런 형식에서 벗어나야만, 빠져나오셔야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자, 보십시오. 이게 통상 보통 문법을 가르치는, 형식을 가르치는 책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예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People came. 자, 이걸 보러 주인공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동작 나왔다고, 동사 나왔다고 해서 뭐 2형식. They danced on the stage in front of hundreds of people. 이제 이걸 가지고 2형식인데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뒤에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뭔가 자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수식구죠. 이제 부사적으로 이제 어떤 수식구가 나와서 전명구, 전치사 명사구가 나와가지고 또 설명이 어떻게 되고 막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뭐 동사가 목적어나 보어 없이도 주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서 주어와 동사만으로 구성된 문형이다.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의미가 성립될 수 있으나 수식으로 인해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형식이 뭔지 외웠고 또 밑에 내려가서 보면요, 또 이렇게 또 문제를 내요. 다음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 사이를 이렇게 슬래시로 끊어서 표시하고 수식어를 뭐뭐로 묶으시오. My friends walked into the classroom 했을 때 이거를 갖다가 또 어디를 끊어가지고 수식구조를 또 표시해야 되고, 도대체 이게 말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열심히 문장을 보고서 문법을 공부하고 영문법을 공부하고 나아가서 문형을 공부하고 깊이 파고 들어갔는데 말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글자를 보고서 형식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고, 형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 눈앞에 펼쳐지는 내용, 내 머릿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내용, 내가 하고 싶은 내용도 결국 뇌 속에서는 그림 이미지입니다. 동영상이에요. 그것을 가지고서 영어로 말해내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아까 앞에 나왔던 문장하고 똑같은 문장입니다. 자,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냥 주인공에서부터 문형이고 자시고 빠져나오세요. 벗어나세요. They, 그들이 뭡니까? Dance, 춤을 춥니다. 근데 on, 면으로 접해있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 the stage, 무대지요. 그리고 그 무대가 어떻습니까? In front of, 앞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hundreds of people, 수백 명의 사람들이지요. 어떻습니까? 그냥 주인공에서부터 나아가며 움직이는 순서, 가까운 순서대로 단어만 나열하면 여러분들은 그 영어의 문법의 그 형식에서, 그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문법을 잊어라, 그냥 말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라, 대책 없이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그 방법이 바로 에어로 잉글리시, 주인공에서부터 나아가며 움직이는 순서, 가까운 순서들의 그 원리를 이해하시고 그것을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훈련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 만들어 봅시다. 위에 문장 보지 마시고요. 주인공에서부터 단어를 나열한다고 생각하고 훈련에 들어갑니다. They, 그들이 뭡니까? Dance, 춤을 춥니다. On, 면으로 접하는 것이 바로 the stage, 무대예요. In front of, 앞쪽에 있는데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hundreds of people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문장 기억나시죠? 우리 문제로 나왔었잖아요. 밑에 보면 수식하는 부분을 괄호를 치고 뭐 주어하고 그 다음에 동사 부분을 잘라가지고 뭐 끊어 읽거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아니, 다 필요 없어요. 왜 배우냐고요? 바로 목표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말을 말로 하고 싶다는 거죠. My friends walked into the classroom이 나왔습니다. 뭐 나와야 돼요? My friends, 내 친구들이 주인공. 나아갑니다. Walked,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들어가면서 into,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거기 어디입니까? 바로 the classroom, 교실이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인공에서부터 나아가며 말을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바로 문법 고민 안 해도 형식 같은 것에서 벗어나도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에어 잉글리시 최재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